이번 시간은 선택자, 영어로는 셀렉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선택자는 뭐 앞서서 CSS의 사용 단원에서 잠깐 보신 것처럼 어떤 CSS 효과를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를 예,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셀렉터입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CSS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적 구성을 이렇게 일러스트 해놨는데요. 우선 앞쪽에 있는 요 H1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셀렉터고, 뒤쪽에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닫히는데,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컬러나 폰트 사이즈 이런 것들이 예, CSS Declaration, 뭐 CSS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CSS 선언은 다시 예, 그 property와 value로 나눠지는데, 요 컬러라는 부분은 프로퍼티고 그 컬러의 값이 블루인 거죠. 즉 색깔은 파란색, 폰트 사이즈는 12픽셀. 즉 폰트 사이즈는 예 프로퍼티가 되는 것이고 폰트 사이즈인 12픽셀은 밸류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요 이렇게 이제 셀렉터와 디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셀렉터의 종류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셀렉터는 크게 ID 선택자가 있고, 클래스 선택자가 있고, 타입 선택자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종류의 선택자가 있는데, 각각의 선택자들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우선 ID 선택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샵하고 선택자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샵 선택자. 그리고 밑에 예제가 있는데요. div라는 태그가 있고, 그 태그에 ID 값으로 메모를 부여했습니다. 자, 요거 제가 한번 카피해서 콘솔창에다 붙여볼게요. 뭐 위쪽에 HTML body는 예, 생략한 건데 뭐 다시 제가 넣죠. 자,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여기서 스타일 시트가 시작이 되고, 요 밑에 있는 태그가 있는데, div 태그, division 태그가 있는데, division 태그의 컨텐츠는 레드입니다. 레드. 근데 이 division 태그의 컨텐츠를 색상을 붉은색으로 바꾸고 싶다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division에다가 id 속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d 속성의 값으로 메모가 주어진 거죠. 그러면, ID 값이 메모인 요 엘리먼트의 색상을 붉은색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여기서 선택자 부분이 지금 제가 강조한 부분이 선택자인데, 선택자가 시작될 때, 예, 샵으로 시작이 되면,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제가 샵 뒤에 따라오는 부분이, 예, ID 값이 저샵 뒤에 따라오는 메모인 엘리먼트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걸 화면 렌더링 해보면 붉은색이 나오죠. 대신 제가 이 div를 하나 더 카피해서 뒤에 id 값을 제거해보고 화면을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예, 밑에 있는 디비전은 예, 그냥 검은색으로 나오고 위에 있는 게 레드가 나오죠. 예, 즉 id 값을 지정해서 자신이 제어하고자 하는 엘리먼트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id selector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클래스 선택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클래스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는, 예, 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문법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클래스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클래스명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 디비전이 있는데, 이 디비전에 클래스 속성으로 레드를 지정했죠. 그리고 이 위쪽에서 CSS 부분에서는 .red라고 적어줌으로써 이 클래스명이 레드인 엘리먼트의 색상을 붉은색으로 예, 표시해준 겁니다. 자, 예제를 카피해서 자, 붙여넣기를 해보죠.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red라는 붉은 글씨가 있고 hello world라는 붉은 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로 들어가 보면 클래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가 두 개인데 이 div와 요 p가 두개다 클래스명으로 red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id와 클래스 두 개가 뭐가 다른가? 어떤 때 id를 쓰고 어떤 때 클래스를 쓰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id와 클래스는 쉽게 얘기해서 id는 어떤 웹페이지 안에서 딱한 번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클래스는 웹페이지 안에서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클래스입니다. 즉, ID는 어떠한 특정한 엘리먼트를 무일하게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ID이고, 클래스는 여러 개 엘리먼트가 있을 건데, 그 엘리먼트들을 어떤 그룹으로 그룹핑해서 그룹 단위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 클래스입니다. 이름도 ID는 뭐, 아이덴티파이 할때 얘기하는 아이디, 뭔가 식별한다는 뜻이고, 클래스는 뭐 어떤 그룹들을 이야기할 때 클래스란 표현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는 유일한 것, 클래스는 그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div, 디비전이 있고 p가 있는데 디비전과 p는 red라고 하는 클래스를 둘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div나 이 p 태그, 이 단락 태그나 둘다 컨텐츠가 붉은색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type 선택자가 나옵니다. type 선택자. type 선택자는 이미 우리가 앞서서 경험을 했습니다. h1 태그 있죠? 자,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복사해서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붙여넣기 했을 때 Hello World라고 큰 글씨가 나옵니다. 예, 붉은색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CSS 스타일시트 선언하는 부분에서 H1이라고 적어주고 중괄호 안에 컬러는 레드고 폰트 사이즈는 30이라고 CSS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H1은 앞에 샵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H1입니다. 그렇게 샵이나 점이 없이 그냥 적어준 알파벳이 있으면 그것은 타입 선택자가 됩니다. 타입 선택자는 이 선택자에 해당되는 태그를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 타입 선택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H1 태그에 CSS 효과를 지정하는 것이 예, 이 H1의 쓰임이고 이런 H1의 타입을 타입 선택자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